청주 부동산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이 주거시설과 토지할 것 없이 60%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지난 수요일에 열린 경매 법정을 조상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청주지방법원 경매 법정에 응찰자들이 몰려듭니다. 아파트와 토지 등 매각 물건이 40여 개가 나왔는데 중년들 사이로 젊은 경매 초보자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. 처음에는 인터넷 찾아보다가 일단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데를 찾아보고 강의를 듣다가 이제 검색을 막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오게 됐거든요.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응찰 분위기도 매우 신중해졌습니다. 감정가 2억 원에 나온 청주 용암동의 이 아파트는 두 번 유찰되고 세 번 만에 낙찰됐습니다. 낙찰가는 1억 3천만 원.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이 65%에 그쳤습니다. 수곡동의 이 아파트는 세 번째 입찰에서도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. 올라갈 때는 투자자들이 막 살려고 하니까 경매 시장에도 많이 오는데 지금 침체다 보니까 안 움직이니까 경매도 좀 주춤하긴 하죠. 청주 주거시설의 1분기 평균 낙찰가율은 2017년까지만 해도 85%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67.6%로 곤두박질 쳤습니다. 토지도 상황은 비슷해 2016년 감정가를 웃돌던 낙찰가가 뚝뚝 떨어지며 올해는 60%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. 낙찰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. 청주도 사실 뭐 그 어떤 전국적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진 않고 전반적으로 청주 경매시장 전체가 침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매시장도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CJ 뉴스 조상우입니다.